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지금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가 있고 지금 개장초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단기 공략주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동반적으로 같이 보실 수 있고 동반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아쉬운 거는 단기 문자 매매 사인이 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문자 매매 사인이 나가진 않고 요 정도 범위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문자 사인까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이제 9시 3분 그 매매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의 변동성의 기준을 현재 이제 따라붙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기존에 이제 스윙 들어왔었던 종목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에서 자장 막내인 셀트리온 제약을 이들이 따라간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뭐 96,200원 300원 공방이니까 96,200원 편입 그래서 스윙 5% 셀트리온 헬스케어 92,200원 편입 1차 목표 주가 105,000원 기준 잡아드리고 2차 목표 주가 11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은 추후 고려를 하는데 추가 편입까지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다른 쪽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아쉬운 거죠.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 쪽을 따라붙진 못한 거고 헬스케어 쪽의 기준이 잡히는데 이미 또 변동이 문자 나가기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자를 한 단계 더 상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한 템포라도 일찍 더 접근이 되는데 LB세미콘 전략을 잡아드리는 것보다 이쪽의 기준을 먼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는 지금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이 기준점대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작성해보고 전략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헬스케어 벌써 뭐 97,000원 보내드렸는데 그 변동이 뭐 만만치가 않죠. 일단은 좀 보수적인 기준에서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설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91990 091990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9시 24분 기준에 고점 저점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눌리더라도 이쪽은 지금 변동성이 셀트리온 제약의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헬스케어의 기준은 뭐 부담 없이 대처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25분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그리고 요 자락에서 옆에 이제 계산기를 제가 빼놓은 상태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 범위를 이제 뭐 제약 쪽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제약도 같이 해서 올려놓을게요. 목표 주가 범위를 조금 전에 이제 그 10만 5천 원 범위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9시 24분 기준에서 현재가 기준이 9만 6,3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1,378억 원 주가는 4.33% 상승 그리고 고점 부분이 9만 7,200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가 일단은 9만 6,000원 이탈되면 저점하고 이제 그 시가까지 다 감안을 해서 9만 6,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9만 5천 원 정도가 이탈되면 일단은 전량책 실현. 그러니까 1% 등락 범위까지는 아닌데 오늘 등락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현재 기준에서가. 현재 가격에서는.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경우는 이제 개장 초고점, 지금의 고점이죠. 9만 7천 200원 돌파 시 편입 기준 가능. 고가와 시가의 꼬리 혹은 고가와 저가의 꼬리 부분 그 부분을 이제 9만 6천 원을 기준 잡는 거예요. 만약에 눌려 내려왔을 때 재돌파의 기준 뭐죠? 밀려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2분의 1 꼬리는 9만 5천 원의 기준.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자리가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없는 분들은 이 자리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사인은 9만 7천 원으로 좀 높게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략 기준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1% 등락 범위이고 시가총액이 뭐 14조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죠. 헬스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은 범위에서 차익 실현 여부와 흐름을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0년 06월 03일 09시 25분 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죠. 아이고 너무 미끄러져 버리네. 예. 금융지주사도 조금 변동이 나오고 지수 부분은 33포인트인데 IT 쪽에 이제 강세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눌려져요. 한진칼도 좀 아쉽게도 많이 눌려지고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이쪽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넘어섰죠. 5%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068760. 셀트리온 제약 기준은 9시 30분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 수익이 되겠죠. 수익 5%. 개장초의 기준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변동성 충분히 활용해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쭉 말씀드릴 때에 차익 실현의 범위의 기준 이렇게 해서 이 기준대로 쭉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15만 원도 목표 주가 상향이 됐죠. 그러면 전일 우리가 이제 그 올려드렸을 때 기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의 기준이었고 목표 라인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제약의 98,900원 그리고 요때 저기를 안 올려드렸나요? 석 네. 어제 기준에 목표 주가하고 매직 계산기하고 하나도 없이 그냥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만 올려드렸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설정을 하면 되니까 기존 그 컴퓨터를 지금 뭐 바꾸면서 기존 자료들이 좀 제 쪽에서 날아간 상태인데 뭐 어차피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 보고 들여다본 상태 기준이니까 목표 주가 범위를 그냥 15만 원으로 해놓고 9시
30분 기준, 지금 뭐 벌써 31분인데요. 9시 30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받는다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직 계산기에 있는 쪽에 그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냥 135,200원, 그리고 이것이 18.70% 상승, 그리고 거래대금은 4,213억의 기준 그렇게 돼 있고, 고점이 얼마예요? 142,500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일단은 이제 그 아이고 조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익 실현 범위가 3분의 1하고 같다라고 했더니 2%의 조정 범위를 놓고 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안 잡아놓고 봐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익 실현 범위가 2%가 95,000원이었고 그리고 95,300원이었네요. 95,300원. 그리고 4%가 93,300원.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가격대 기준 수정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올렸던 거 삭제 좀 해주세요. 105명 VVIP 방에 기존에 올렸던 거 105명 방 거. 그리고 58명 방 거 두 개 삭제해 주세요. 다시 올려놨으니까. 석. 대답 좀 하시지 좀. 고점이 142,500원이고요. 우리가 이제 2% 뭐 혹은 2.5% 그리고 5% 이 기준을 잡을 때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변동성이 20%대의 변동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5%의 기준을 만약에 잡아준다면 138,900원, 139,000원 정도 이탈이 됐으면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5% 기준이면 135,400원. 그러니까 135,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준이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어디서 하느냐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매직 계산기 놓고 봤을 때 재편입 기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가까지 굳이 따질 필요 없죠. 그럼 3분의 1과 2분의 1, 13만 5,600원을 돌리느냐, 그럼 13만 6,000원을 돌리느냐, 그리고 2분의 1이면 13만 2,000원을 돌리느냐. 지금 20%대 이상까지 움직였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 눌리고 되돌릴 때에 따라붙지를 않습니다. 10% 수준까지 최대 폭을 15% 수준까지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데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개장초의 상황이고 아직 뭐 10시도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범위는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제 13만 6천 원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3분의 1, 13만 6천 원, 그 다음에 13만 2천 원 기준점, 13만 2천 원이면 15%.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기준점은, 공격적인 성향, 그 다음에 11시까지 휴격 가능, 돌릴 때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장초 고점 돌파 시에는 안 들어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때도 공격적 성향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같이 넣어드리는 범위니까 교육용으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뭐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문자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 기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석연구원은 요 기준을 만약에 이제 VVIP 방에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교육용의 기준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요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되돌릴 때에 편익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놓쳤다 할지라도 향후에 이제 요런 기준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러시고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에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셀트리온 제약 기존에 이제 그 전략 잡아드렸던 부분들 함께 올려드리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이전까지는 13만 2,500원 또 13만 6,00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 전제 조건을 꼭그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부분이 이제 수반된다는 게 어떤 건지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차분차분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개장초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좀 생기는데 마지노선 정해놓고요. 금요일까지 본다 할지라도 마지노선 정해놓고 대처 범위 가져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기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13만 4천 원 다시 움직이는데 변동폭이 시가총액 4조 8천억짜리 치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분 봉에 거래가 안 실리고 돌리고 있어요. 그럼 못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1분 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야 된다. 또 5분 봉에 보수적인 경우는 5분 봉에 거래가 5MA, 20MA가 실려야 돼요. 그만큼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13만 4천 원 기준에서 지금 거래 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3만 5천 원 공방 이럴 때 거래량 부분 최소 10만 주 이상 실리느냐. 안 실리면 못 들어갑니다. 어우, 삼성전자 뭐 난리가 났네요. 삼성전자에서 지수를 다 땡겨놓네요. 그죠? 하이닉스 2.76% 난리가 아니네요.